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입니다. 찬바람이 우리 몸을 더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외투, 소매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올겨울에는 얇고 착용감이 좋은 내복부터 한파에 대비한 따뜻한 내복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가벼운 내복 하나 장만하시는 것이 올겨울 추위를 이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사토크 이용감,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패널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여전히 바쁜 시간들을 보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소방 헬기가 사고가 나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발생을 했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도 이제 독도 헬기 추락 사고 때문에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에 계속 대기를 하면서 이제 유가족 분들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유가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 실종자 가족이죠. 네네. 실종자 가족들을 이제 취재를 했었었는데 항상 이제 이럴 경우에는 슬픔과 적막이 가득한 곳에 저희 기자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이렇게 기사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들의 아픔을 100%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최대한 이제 제 할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예의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 굉장히 복잡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오늘 시사토크 용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구 동물 화장장 건립 논란 재점화입니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던 대구 동물 화장장이 다시 건립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대구 동물 화장장이 다시 건립될 수 있는 대구 서구청은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는데요. 반복된 서구청의 이제 보안 통보 지시는 민원 처리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대구시가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에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동물 화장장 시설이 개정된 그 동물법상으로도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서구청은 뭐 즉각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이 주제는 지난 시사토크 2호 공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동물 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이 동물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자. 네. 행정심판이 기각되는가 싶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런 판결을 통해서 다시 화장장을 건립해도 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구청과 이 동물화장장 건립을 놓고 다퉈왔습니다. 환경평가 결과 또 올해 새롭게 제정된 이제 동물화장장법 등을 이유로 대구 서구청은 계속 지속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는데요. A씨가 지난 6월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 가치소 행정심판에서도 대구시가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서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당시 이제 A씨는 그 서구청의 요구에 따라서 이미 도로폭 그리고 환경상 영향 등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건축허가가 불허된 것은 서구청의 행정이 좀 위법한 게 아니냐. 이걸 좀 판단해달라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A씨는 당시 이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그리고 관련한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 서구청의 이제 보안 통보 지시는 사실 민원 처리 위법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대구시가 이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서구 동물 화장장 건립은 사실상 이제 숲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네. A씨는 이제 당시 그 결과를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대구시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2년간의 갈등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행정소송 결과가 이번에 나오면서 상황이 뒤집힌 겁니다.
A씨가 지난 4월 서구청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 이번에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네. 예, 그 방금 이 기자께서 얘기하셨듯이 A씨는 2017년 5월에 서구청의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냈었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었는데요. A씨는 당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를 했지만 서구청 도시계획위원회는 세 차례나 심의 끝에 또 부결을 했다. 그리고 서구청이 결국 최종 허가도 불허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네, 지난달 25일 오후 대구지법 제1행정부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A씨가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모든 요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규모하게 심의를 연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서구청이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부결시켰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네. 공공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이토록 부당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비판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또 서구청 관계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도시계획의 심의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그 통과가 된 이후 해당 부지에는 동물 장비업을 할 수 없는 것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그 20가구 이상 민가 밀집 지역이나 또는 학교에서 300m 이내에는 동물 장비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불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씨가 주장하는 곳과 인근에 있는 개성고등학교와의 거리는 불과 192m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그러니까 재판부가 건축 허가와 이제 동물 장묘업 등록을 분리해서 판단해 달라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네. A씨는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허가와 사업 개시를 위한 동물 장묘업 등록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라며 이제 뭐 부당한 심의 과정을 통해서 불허 처분된 건축 허가는 무효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펼쳐왔었습니다. A씨는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사전에 영업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예외 규정도 있고 또 서구청이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는 사이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점을 들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A씨의 예상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또 시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가 특정 날짜나 시간대에 이렇게 이용객들이 몰릴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이 사건 신청지에 동물 장묘 시설이 들어선다 해도 뭐 진출입로나 주변 교통 상황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 사실 그 재판부는 그 A씨의 동물 화장장 시설이 개정된 그 동물 법상으로도 이제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네. 이제 지난 3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가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학교 등 이제 공중시설이 그 집합하는 시설 그리고 또 여기서 300m 정도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 화장시설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봐서 이제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또는 이용 등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300m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 동물 장묘업이 그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A씨가 동물 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하고 개성고등학교의 거리는 불과 200m 이내에 있지만 상리동 그 마을과 또 그 상리동 마을과 이 화장장의 거리는 600m 이내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그 여기와 학교 사이에는 야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야산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직선 거리는 200m가 안 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장묘 시설 같은 것들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나 뭐 인근 주민 시설, 이 시설에는 뭐 사찰이나 교회 같은 종교 시설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의 생활 환경과 이게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지 않다라고는 이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서구청은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서구청의 어떤 반응을 좀 잘 보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서구청은 뭐 즉각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서구청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다면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좀 받아들이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다시 건축 허가와 관련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종합하면 동물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는 내추란 말이잖아요. 그죠? 말주노하는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하면 그 상리동 인근에서는 지금 동물화장장을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서구청도 관련 사업자도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구의 양념시가 있습니다. 이 한방 골목이 양념새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양념시의 상인들이 영업난을 호소를 하고 축소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면서 약정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백화점 중심으로 재편이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싼 임대료를 그 감당하지 못한 업소들은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 한약도매시장이 사실 매출이 감소되고 이제 만성적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또 100억 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방의료체험타운을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있을지언정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결책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최근에 양념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념시를 가보면 한약방이 있던 자리에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식당들이 줄지어 들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양념시를 가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양념시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겠지만 조금은 쓸쓸한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화를 나눠보기 전에 두 분 기자들은 좀 양념시에 관해서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자부터 양념시와 관련된 좀 사연이 있나요? 네, 저는 사실 대구 출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자로 취업을 하면서 대구로 내려오게 된 경우인데요. 저희 매일신문사 사옥이 또 공교롭게도 양념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 날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지금처럼 좀 쌀쌀한 날씨에 늦가을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첫 출근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렇게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온 거리에 그러니까 한약재를 끓이는지 이렇게 쌉싸래하고 조금 무거운 향기의 한약재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긴장된 상황에서 그 향기를 맡으니까 이렇게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사실 전국 각지를 돌아다녀도 이렇게 한약재 냄새가 진동하는 거리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새롭다. 안도 마음의 안정이 되네라고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요즘도 뭐 자주 출퇴근을 하면서 지나가지만 그때가 그 첫 출근할 기억이어서 때. 그런지 아직까지도 네.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 기자께서는 이제 대구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양념시와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어릴 때부터 양념시에서 많이 놀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저희 그 지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회사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대구에 찾아올 때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럴 때면은 이제 대구 근대골목 투어 그리고 양념시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갈 때마다 여기서 냄새만 맡고 가더라도 상당히 건강해진다 이렇게 농담을 네.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외부에서 온 그 사람들은 대구에도 이렇게 큰 그 양념시 그 시장이 있었느냐, 서울의 경동시장과 맞먹을 정도로 큰 시장이 대구에 또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양념시인데 상인들이 영업난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약방이 있던 자리에 이제 카페라든지 식당 등이 대신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양념시에 대한 좀 색깔이 좀 옅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자, 현재 양념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현재 대구 양념시에는 한방 관련 업소가 183곳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보다 27개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10년 만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중 약업사 6곳, 재탕 제한소 36곳, 한약방, 한약국 6곳, 또 한의원 2곳이 없어졌고 대신 인삼사, 서적 의료기 업체가 23곳이 증가했습니다. 네. 뭐 10년 전에 비해서
비등비등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7년 12월 대구 중구청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사이 대구 양령시의 창업한, 개업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말합니다. 네, 네. 이 휴게 음식점 등은 모두 580개 업체가 이곳에 그 개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약 관련 업체는 줄어들고 음식이나 카페 이런 식당 같은 것들은 대폭 늘어나는 이 두 가지의 수치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양현시가 그 축소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백화점이 그 문을 열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 2011년이었죠. 그 반월당 현대백화점이 문을 열었을 그 건물을 짓고 있을 때 현대백화점이 들어서면 양령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현대백화점에서는 양령시와 그 상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그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약정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이 백화점 중심으로 재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커피숍이나 또 미용업소 또 레스토랑이 이제 기존의 그 약방이라든지 양령시설을 이렇게 대체를 하게 되고 또 그 임대료가 상승을 하면서 이 비싼 임대료를 그 감당하지 못한 업소들은 또 탈출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상업지구는 형성이 됐지만 그 기존의 양령시는 줄어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인근 주민들도 똑같은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대째 약업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상인은 그러니까 지난달 대구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2011년 8월 그 현대백화점이 개점을 할 때 이제 그 당시에 주변 임대료가 이제 3배 가까이 올랐다면서 그러니까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나간 사람들도 많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는 또 이제 한방 관련 가게보다 다른 업종이 이렇게 더 많이 생기니까 약전골목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많은데요. 약전골목만 지나면은 곳곳에서 한약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만큼 활성화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 제를 팔고 싶어도 손님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곳에서 47년 동안 그 한약방을 운영했다는 한 그 상인은 옛날에는 진짜 약재를 판다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거리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또렷한 대안이 없어서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양령시 그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대석 양령시 보존위원장은 카페 등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5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 또 이제 한방 관련 업소 그 그러니까 점주들이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대구 양령시가 과거 유산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했는데요. 대구시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이제 있는데도 이렇게 대구시가 예산의 문제로 별다른 행동은 이제 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구 양령시 안에는 대구시 한약재 도매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전통 오일장과 한약재 경매 방식을 결합한 전국에서 하나뿐인 공판장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여기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더 심한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이제 대구시 한약재 도매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1982년 이제 대구 중구 태평로 3가에 첫 개장을 했고 이후 이제 1992년도에 현 위치인 약전골목 내에 그 대구 양령시 한의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 1층으로 옮겼는데요. 매월 1일, 6일, 뭐 11일 이렇게 5일 단위로 총 이제 한 5번에서 6번 정도 오전 11시 30분에 이게 경매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구시가 이 한약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또 거래 질서 확립, 또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직접 개설해서 이렇게 지정 도매 법인을 운영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근데 조금 여기가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네. 그 대구시 한약 도매 시장이 사실 그 어렵기 때문에 그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구시 한약재 도매시장 운영법에는 사실 대구시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는데 이번 올해 말이 지금 만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매출이 감소되고 이제 만성 적자로 허덕이게 되니까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제는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수입 약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약재 판매 규격을 통일화했습니다. 규격을 이렇게 만들면서 일반 약재상 입장에서는 이제 그 규격에 맞춰서 판매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폐업이 잇따른 게 주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래 금액을 봐도 그러니까 이 도매 시장이 조금 힘들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구 한약재 도매시장 영업보고서에 따르면은 2008년 35억 400만 원이던 거래 금액이 2009년에는 33억 7,500만 원, 2010년에는 42억 7,500만 원 넌이던 거래 금액이 또 2017년에는 20억 7,8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근데 2018년이죠. 지난해에는 이게 17억 8,100만 원까지도 떨어지면서 거의 뭐 절반 수준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또 연도별 거래 물량을 봐도 2008년에 409톤이던 것이 2009년 389톤, 2010년 399톤에서 조금 오르는가 싶더니 2017년 139톤, 지난해는 114톤으로 급감했습니다. 법인 측은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하고 내년 2월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폐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들도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약재 도매시장에 직접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9월 26일 그 지역의 한 그 일간지 기자가 현장에 직접 가봤다고 합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보통 도매시장에서는 경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매시장의 도매는 농수산물이라든지 또 그 업이라든지 이런 경매할 때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또 거기에서 활발하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과 5, 6명이 이제 경매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 경매를 구매한 약재도 15kg짜리 박스로 한 5개 분량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약 40년 정도 그 약재를 판매해온 상인들은 한때 전성기 때는 그 1톤 트럭으로 10대 이상 분량이 거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거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산 한약재가 너무 판을 치고 있어서 이미 이제 사양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철로 대구시 한약 도매시장 이사장은 그러니까 위탁 한약재 판매 수수료가 이제 3%만이 이게 이제 도매시장의 유일한 매출인데 이게 이제 대구시에서의 수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좀 잘 안 됐다고 좀 걱정스러워했는데요. 영천시의 경우에는 이제 약재 시장의 수수료를 시청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등 시장 살리기에 적극적이다라면은 대구시는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 이사장은 판매량을 증가할 수 있도록 지난주 대구시의 소도매점은 물론 일반 판매도 가능한 도매인 제도 전환을 요청하는 등 정말 이렇게 뭐 역사가 깊은 이제 대구시 한약 도매 시장을 지키려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건의를 하는데도 좀 너무 안 된다. 또 이제 노후화된 시설, 뭐 보수 및 개선, 뭐 이런 지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니 결국에는 법인을 폐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안타까움을 좀 토로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상인들은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반대로 대구시는 조금 위기감이 덜한 것 같아요. 대구시 농수산 유통과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영법인이 적자로 인해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밟는 것일 뿐이지 한약재 도매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약재 유통 구조와 수요층 다변화에 맞춰서 도매 거래 방식을 변경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인근 주차장 임대 수익을 통해서 적자를 일부 보전을 해준다면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양양시하고 이제 한약재 도매 시장이 정말 처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대구시가 또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방 의료 체험 타운을 올해 안에 12월에 이제 개장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침체된 양현 씨의 구원 투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은데 뭐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기자 한방위로 체험타운의 구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볼까요? 네, 일단 중구 종로 2가에 건립되는 개관하는 이 한방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연면적 2,902제곱미터 규모로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 건물은 한방산업 입주, 또 이제 창업 공간, 한방 제품 홍보, 전시, 판매, 또 뭐 관광객들을 위한 뭐 한방 의류, 뷰티 체험장 등 다양한 한약 관련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뭐 이런 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대구시는 지금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안에는 또 이제 청년 복합몰도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2일이었죠.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그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19년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에 양재 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약 7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지원을 받아서 2년간 15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15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한방 의료 체험타운 그 2층과 3층 그리고 7층에 한방 핑거푸드 또는 차류, 관광 기념품 그리고 공방 등을 이제 이런 점포를 20개 정도를 그 개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면은 전통시장에 좀 활력이 제고될 것이고 또 예비 청년 그 상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느 정도 기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양영시 및 상점가를 활성화할 것이다라는 대구시의 기대와는 달리 상인들은 반응이 싸늘하기만 한데요.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도움이 있을지언정 결국 지금 양영시가 어려운 게 이 한약재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안 돼서인데,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해결책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양영시에서 20여 년간 한약방을 운영 중인 한 상인분은 또 이제 지역 한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청년몰 조성의 수탁자도 대구 테크노파크 한방사업지원센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러니까 기존 양영시에서 상주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행정기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내부 구성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나 좋지 양영시에는 단돈 1억 원이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없었다고 조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매출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물건을 더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더 자영업자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의 이런 그 문제는 조금 그 공무원들이 좀 더 그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구 양양시 한방의학박물관에서는 이제 한방조격탕 체험, 그리고 한방비누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한방 웰빙 체험관에서도 비슷한 내용인데 한방차 체험 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한방타운은 박물관과도 불과 20여 미터 정도밖에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또 체험관하고도 불과 200여 미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결국은 관광객들이 똑같은 곳만 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관광객들을 그래서 한 관광객이 온다면 이 세 군데를 다 들르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여러 관광객들이 온다면은 갈라먹기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죠.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네, 그렇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외지 타지의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대구에 놀러 오면은 그러니까 대구 양영시 한약 박물관을 항상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뭐 한방 족탕이나 아니면은 뭐 비누 만들기 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는 만족도가 높은데 이거를 이제 한약 박물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체험타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결국에 그냥 똑같은 것들만 이어질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조금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조교 체험이 좋긴 좋아도 바로 내가 여기서 받았는데 또 쪼르르 가서 또 받고 막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그렇죠. 다양한 좀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이 대구시로부터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대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 관계자도 그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한방의료체험타운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데 여기에 또 이제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청년 상인 육성과 관광객 유입 그리고 관심 유발 등 이제 양양시 전체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방체험타운을 양양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양한 방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직접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상인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고민해보지 않고 그 사무실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좀 우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구시 의회가 양양시 부활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양양시와 한의학 육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대현 대구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그 8명이 발의한 대구시 한의학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그 통과해서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전국 그 17개 시도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는 이제 서울 그리고 경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대구시장이 이제 한의학 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의학 육성 지원 계획에 관해서 이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또 단체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의학 기술 관련해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생산 제품을 생산 전시 뭐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에 뭐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것들을 감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한약 업종이 자리를 비우면서 대구 양양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조례가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양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한의학 관련 전통 한방문화 산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 대구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지역 한의학 산업에서 좀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큽니다. 근데 사실 대구 양양시에서 최근에 이제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양양시에서 동의보감에 기재된 해동약 자금정 개발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의학연구원 그리고 대구 양양시가 공동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금정은 동의보감에서도 해독약으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약인데요. 문합, 산자고, 대극, 속수자, 사향 등 이제 다섯 가지 한약재로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과 방약 합편에는 독소 축적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가 이제 그 지금 그 약전 골목에 있는 청신한약방과 그 한국의학연구원 한의학기술응용센터를 통해서 이제 자금적 효능 검증을 위한 그 실험 연구를 계속을 해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 지난 그 7월 그 의학 분야 학술지인 저널 오브 에스노파마콜로지라는 이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그 저널에는 과학기술 논문 색인지 수급으로는 보통 그 통합의학 분야에서 상위 20% 안에 드는 상당히 권위 있는 연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금정은 또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한의학진흥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양양시와 공동으로 자금정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네. 이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메디시티 대구시가 방약 합편에 기재된 자금정을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하고 있는데 한국한의학진흥원에서도 앞으로 한약의 제품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돌파구는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 양양시가 어떻게든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 대구 망월지입니다. 수성구에 있는 이 망월지를 두고 최근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저수지를 메워달라고 요구를 해서 무리를 소송을 제기해서 보존과 그리고 개발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 수성구에 있는 이 망월지를 두고 보존과 그리고
개발 사이에서 논란이. 황월지는 그동안 저수지였기 때문에 농업 기반 시설로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주들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법원은 망월지 지주들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대법원도 지주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지주들이 다시 또 행정소송, 또 다른 또 민사소송도 제기를. 이 소송에서 수성구청이 패소를 한 거죠. 이번 폐지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크지는 않다라고. 먼저 국내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 기자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네, 망월지는 대구시 수성구 옥수동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1929년도에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서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후 지난 2007년도에 수백만 마리의 두꺼비가 산란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국내 최대의 두꺼비 서식지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은 욱수골에서 불광사 그 망월지로 두꺼비 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산란을 하는 두꺼비 수는 암컷과 수컷을 포함해서 약 그 300만 마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망월지의 면적은 18,9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0% 정도가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그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망월지에 대한 계속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망월지는 2010년도에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선정한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곳인데 2007년에 말씀을 하셨나요? 이제 망월지가 국내 최대의 두꺼비 서식지로 알려진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2007년도 아마 3월경이었는데요. 한 등산객이 차를 몰고 이제 등산로 입구로 향하던 중에 이제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를 차로 치웠다, 이렇게 환경단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서 이제 두꺼비 산란지라는 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다수의 등산객들도 비슷한 신고를 하게 되면서 두꺼비가 차에 치이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환경단체는 그 길목에 로드킬 펜스를 치고 24시간 정도 생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그 약 2개월 뒤인 이제 같은 해 5월이었죠. 5월에 이제 어느 날 중순, 5월 중순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제 손가락만한 그 새끼 두꺼비 한 300만 마리가 새까맣게 이제 서식지인 욱수골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모습을 그 환경단체에서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최대 이제 두꺼비 산란지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곳인데 자연이 당연히 좀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망월지는 그동안 저수지였기 때문에 농업 기반 시설로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농업 기능이 축소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2009년 저수지 지주들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폐지를 요구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주들은 주변 땅이 개발되면서 저수지 기능이 사라져 농어촌 정비법의 폐지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용도 폐지를 신청한 것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내 땅이 이렇게 저수지 옆에 농지로 남아있는 것보다 이게 저수지가 메워져서 상업지가 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이 지주들의 의견도 이해는 되는데요. 사실 그 주변 농지도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조금 이제 계속 논란이 환경 보호 측면과 엇물려서 일고 있습니다. 수성구청 측은 망월지가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기능이 남아 있다고 해석을 해서 재해 예방 기능과 친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는데요. 당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망월지 지주들의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도 지주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현재 상태로 보존되고 있어 왔습니다. 근데 기각이 됐는데 2009년도에 지주들이 다시 또 구청에 용도 폐지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2009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다시 용도 폐지 신청을 한 건데요. 지주들은 농업 기반 시설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왔던 망월지가 이미 그 2009년 10년 전보다 활용 가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망월지 주변의 농경지 면적이 이제 줄어든 만큼 일부 면적만 남겨두더라도 농업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월지 그 지주 수리개원 그 시설 이용자 등 이제 약 100여 명이
지난 8월이었죠. 이제 수성구청에 그 용도 폐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망월지 면적의 55% 정도인 약 만 제곱미터 정도를 메우고 나머지만 보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바뀐 그 농어촌 정비법은 농업기반 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이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대체할 시설이 있다면 그 해당 농업기반 시설을 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용도 폐지 결정은 그 각 그 시군구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수성구청이 용도 폐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지주들의 주장이 뭐 아주 터무니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2009년 소송 당시에는 일부 수리 개원이 용도 폐지를 반대했었습니다. 현재는 수리 개원과 시설 이용자 모두가 폐지에 동의를 하면서 인감 증명서까지 제출한 상황인데요. 또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전부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성구청 관계자도 최근 판결 기조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다가 최근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불리한 해석이 이어지면서 이번 폐지 신청을 반려할 명분이 크지는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망월지가 농업시설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최근 들어서는 재예방 기능이 부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간담회를 추진해 상황을 좀 조율해 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수성구청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나오니까 지주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행정소송 또 다른 또 민사소송도 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민사소송 2건 그리고 행정소송 2건 등 모두 4건이 소송에 지금 제기가 된 상태인데요. 망월지 뚝 부분에 약 923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지목 변경 신청 및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수성구청이 패소를 한 거죠. 수성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이제 저수지로 지정된 지목을 즉 밭으로 바꿔달라는 지지 요청을 이제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수성구청은 이제 즉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전으로 받게 된다면 건축허가가 아닌 만큼 이제 당장 건물이 들어서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그 형태의 소송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주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용도 폐기를 요구를 하면서 행정당국인 수성구청에 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 또 환경단체에도 좀 난처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지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용도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건축행위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게 결국 또 문제가 되는데요. 수성구청은 실제로 저수지 인근 농경지 면적을 조사해본 결과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지주들이 반대 논리로 주장하거나 또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청은 이제 용도 폐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입장 등을 법정에서 앞으로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농어촌 정비법 제24조가 기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청 측에서도 이 그 법조항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성구청과 수성구의회 그리고 대구시 또 시민단체들은 망월지를 이제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보존을 하자 이런 의견에 사실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혁 대구경북 녹색연합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끼 두꺼비가 대경으로 서식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생태 그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를 설득을 해서라도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그 9월에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망월지 그 두꺼비 생태공원 제안서를 제출을 이미 한 상태거든요. 수성구청은 지금 현재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그 생태공원 추진을 위한 용역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년 7월쯤이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올 텐데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국회 환노위 소속의 강효상 의원이 망월지를 직접 찾아서 망월지의 상태를 이제 보고 갔는데 이 망월지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됐어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 왔습니까? 지난 그 10월 10일이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제 대구지방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이제 그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당시 강효상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망월지에 대해서 생태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었는데요. 강효상 의원은 망월지는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위치한 큰 서식 산란지는 망월지가 거의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존과 아울러서 교육적인 시설로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적절한 방안을 좀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생태 전문가 방혜정 씨도 망월지는 자생지로서는 전국 최대이므로 그 자체가 보존돼야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생태공원,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서 그 주변까지 완전한 서식지 보전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망월지 보존운동을 힘겹게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지주들은 용도를 폐기하자 저수지로서 그리고 환경단체나 행정당국에서는 이걸 보존해야 된다. 네. 맞서고 있는데 앞으로 망월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지난 9월 이제 대구지법이 이제 한 지주가 근거 없이 망월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이제 낸 소송에 대해서 지주에게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제 각종 민사소송도 줄을 잇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주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망월지의 생태적 가치 또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조금 누가 승소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켜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네. 이 저수지를 지금 80%가 이제 일반 지주인데 이걸 나라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수성구청이 그 내년 7월 달까지 영역을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하니까요. 내년 7월쯤 이제 영역 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마 지주들의 땅을 매입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국회와 그 환경부 또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 또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망월지를 지켜야 한다는데 지금 모두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 학습장 등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지주들의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월지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우리 시민들 전체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좀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지주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망월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데 좀 우리가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티브로드 시사토크 이호공감 오늘 이 시간에는 서부 동물화장장 건립 재정화 문제와 위기에 놓인 양영 씨와 망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와 관련돼 있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사토크 이호공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